헤드라인 보도뉴스 주간 베스트 경기도 주인은 나야 나 출두 저작거리 환자 모르게 짬짬이 거래 의약품 불법 유통 덜미 경기도 개구군 변신 중 북부청 사람들 북부청사 평화광장 개장 1주년 기대하십시오. 스피디한 진행 지자체 B급 뉴스의 최고봉 김성 경기 뉴스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김성 뉴스쇼의 박원사입니다. 밤의 오사 출구다. 네, 첫 번째 코너는요 보도뉴스 베스트입니다. 오늘 유진상 주무관께서 결방을 하는 바람에 오늘 잘 됐습니다. 민관협치과의 정현진 주무관 모시고 보도뉴스 베스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디한 진행 김성 경기 뉴스쇼. 정현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아니 근데 여기 그 도청에 처음 근무하시는 거죠? 아 네, 제가 10월 25일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약 한 달의 근무 기간이 넘었습니다. 아 프레시맨이네. 네네. 팀장님이 네. 그냥 가래요? 네, 그냥 말 없이 데려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네. 정책 축제 그 경기도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숙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축제. 네. 정책 축제 아니겠어요? 네. 네. 오늘 설명 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떨립니까? 네. 네. 자, 오늘 키워드 먼저 네.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첨단 시설로, 네, 이게 클릭하면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 클릭. 경기도의 주인은 나야, 나. 아, 이거 어떤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요. 예, 저기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 정책축제의 슬로건인 네.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경기도라는 뜻으로요. 일단 축제의 주인공이 도민이라는 뜻으로 정책축제는 이제 출발선에서부터 도민이 만들어가는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축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정책축제가 그러면 지향하는 가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1의 경기도민 정책축제 나의 경기도의 슬로건인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경기도가 말해주듯이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출발선에서부터 도민이 만들어가는 가치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본 행사의 명칭 또한 도민 공모를 통해 만들었고 도민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정책 토론회 또한 온라인 의제 플랫폼을 통해 자유로이 접수하여 최종 16건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씩 도민에 의해 만들어가는 정책축제, 도민을 위한 정책축제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민 정책축제만이 가진 차별성과 독창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거창한 차별성과 독창성이라는 건 없지만 도민이 네. 직접 참여한다는 데 의의를 두는 게 큰 것 같습니다. 나는 정책 이런 걸 내겠다. 네. 나 이런 걸 하고 싶다. 아무나 그냥 올라가가지고 그냥 말하면 반영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16개 의제를 받은 다음에 그 16개 의제에 관해 같이 토론을 하는 건데요. 일단 이제 현장에 오셔가지고 16개의 토론 의제를 보시고, 관심 있는 분야에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내 의견 이렇다 손들고 직접 참여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다른 분들 의견에 같이 동조도 하실 수 있고, 반대도 하실 수 있고. 물론 사람이라는 게 본인의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좀 격해지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부분도 저희 축제의 한 묘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은 정책축제의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한 번에 축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5번 이상씩 그 소토론, 중토론, 대토론을 거치면서 의제를 계속 다듬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에도 이렇게 의제를 다듬으면서 결과물을 도출하고 다시 한번 토론회를 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이렇게 받도록 한다면 축제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제 정책이라든지 뭐 도민의 여러 가지 의견들 네. 다 수렴해서 반영이 반드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이제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소감,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가 너무 떨어가지고 네. 좀 떨린 마음을 부여잡고 저희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슬로건인 도민이 모두 참여한다는 이 축제가 참 의미가 깊고 좋은 것 같습니다. 모두들 참석하셔가지고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하시네. 네. 더 새롭고 기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간협치과의 정현진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리안신의 갬성 경기 뉴스쇼. 네, 다음 코너는요, 실수할수록 더욱 재밌는 시간이죠. 아마추어 공무원들의 리포팅의 향연, 출두 저작거리. 환자 동의도 없이 처방전을 내주고 약을 팔아먹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자가 병원과 약국, 요양원 사이에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환자 약을 불법 유통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한 약국에 몰아주는 과정에서 무려 9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새 나갔습니다. 소식에 언론협력 담당관실 이규 주무관입니다. 처방에 넣은 것은 물론 죄송합니다. 병원에서 몰래 쳐준 큰 상자에 여러 차례 경기도의 한 약국 앞입니다. 한 남성이 약이 든 거로 추정되는 큰 상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차에 실습니다. 병원에서 몰래 빼준 처방전으로 의약품 도매업자가 약을 대신 받아 배달하는 겁니다. 환자 동의 없이 처방전을 내준 병원은 서울과 인천 등 6곳, 배달받은 곳은 수도권과 강원 등지의 요양원 77곳입니다. 도매업자는 이들 병원과 요양원이 서로 연결될 수 있게 중간 브로커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대가로 자신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에 넣은 것은 물론 무려 980명이 넘는 환자의 처방전을 한 대 모아 약국이 독점할 수 있게끔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요양원 특성상 약을 대리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질병기록 등 수천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들의 담합 거래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이어졌고 4억 2천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유통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의사 6명을 포함한 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자 등 불법에 가담한 9명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갬성뉴스 소식군 이규 주무관이었습니다. 아, 현장에 나가 있는 이규 주무관님. 네. 네. 현장에 나가 계시죠? 네. 네. 아니 근데 지금까지 출두 저작거리 역사상 네, 수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규 주무관님, 네. 역시 그 리포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어렵습니다. 네네. 어떤 부분이 어렵습니까? 한번 체험해 보신다면 100% 이상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냥 아마추어 그냥 일반 주무관 뭐 팀장님 뭐 이런 분들인데 네. 그냥 나와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죠? 주무관님 얼굴을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예요. 네. 그죠? 네. 개인정보 이거 요즘에 도용이라든지 이런 거 심각하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고요. 네. 이런 정보들은 쉽사리 이렇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모두 다 익히 기억하는 부분입니다. 네. 특별사법경찰단 이번에도 크게 한 건 한 것 같고요. 네. 네네. 뭐 활약들이 대단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아니, 뭐 기본적으로 준비를 안 해갖고.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 네. 자, 그러면 우리 이규 주무관님 그 일하시다가 또 리포팅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청의 인터넷 언론팀 우리 귀요미 이규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는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올해 6월부터 계곡에 불법 시설물 철거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도지사가 가평 어비계곡을 방문해 지역 상인들과 불법 시설물 철거 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북부청 평화대변인실 프로기자 김태희 기자 전해드립니다. 각종 중장비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자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이 드러납니다. 포천 백운계곡, 양주 석현천 고비골과 여울목, 가평 어비계곡까지.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1,380여 개 계곡 내 불법 행위자를 적발해 절반 정도를 원상복구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 중인 가평군 어비계곡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하천 복원과 더불어 산책로 조성, 관광객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등을 건의했습니다. 경기도는 시군 단위로 사업을 공모받아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친환경 하천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 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기 갬성 뉴스쇼 김태희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아 우리 김태희 주무관님 그냥 손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이규 주무관이 리포팅 했는데 야, 그 계속 한 다섯 번, 여섯 번 실수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역시 프로 김태희 박수! 고맙습니다. 김태희 주무관님 현장에 나가 계시죠?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 오늘 요즘에 겨울이에요. 오늘 네. 첫눈 왔어요. 너무 춥습니다. 네, 첫눈 봤어요? 네, 네. 제가 아, 오는 길에 북부에서 네. 수원 내려오는 길에 첫눈이 오더라고요. 자, 그쪽 계곡은 얼어붙었습니까? 네, 얼어서 네. 지금 거의 뭐 눈썰 매장 됐습니다. 안 가봤잖아. 그 현장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강제 집행 절차를 밟고 또 실질적으로 집행에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고 당연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일부 강제 철거 현장에서는 그 담당 시군 공무원에게 밤길 조심해라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네 이제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천 계곡이 그 원상 복구된 비율 이 어느 정도나 지금 되죠? 지금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요, 1380여 곳이 이제 적발이 됐고요. 그 중에 이제 반 정도 원상 복구를 했습니다. 아, 반이나. 그리고, 네. 네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불법 행위자를 적발하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적발되는 대로 또 원상 복구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하천 계곡 부근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 근데 이 생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주민 입장에서는 생계 수단을 잃어버리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반발이 심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이 청정 자연을 복원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후에 계곡을 대상으로 시군 공모전을 진행해서 네. 최대 50억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 사람 앞에 50억을 줍니까? 아닙니다. 그 계곡이에요. 아, 예를 계곡. 들면 뭐 어비 계곡이면 네. 이 계곡에 네. 이제 뭐 지원 방안을 고민하면 주민 편의시설을 비롯한 될 수 있게. 네. 네, 그런 식으로 한 50억 정도를 네. 지원하는 방안을 네, 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느낀 점 말씀해 주신다면요? 여름철 되면 가장 많이 가는 피서지가 바로 계곡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계곡에 가면 늘상 떠올리던 풍경이 평상에서 뭐 닭백숙을 시켜 먹고 빼곡한 그 평상에서 이제 쉬다 오는 거였는데 사실 그게 일반적인 거지만 그 평상들을 치우고 나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의 자연 환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하. 내년 여름에는 경기도 계곡에 꼭 방문하셔서 자연 환경을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프로 기자 평화 대변인실의 김태희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피디 연출의 감성 경기 뉴스쇼. 네, 경기도청 사람들입니다. 야, 오늘 되게 오랜만에 진행하는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김태희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제목은 뭐죠? 바로 평화광장 1주년입니다. 아, 북부청 하면 평화광장이죠? 북부청의 자랑 평화광장은 작년 11월 23일에 개장하고 오늘로써 한 1년하고 조금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 22만 명이 넘는 그런 도민들이 왔다 네. 갔는데요. 경기 북부의 대표 휴식,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와보셨죠, 혹시? 네, 가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아, 근데 처음에 갈 때는 약간 외국 느낌이 났더라고요. 어느 나라? 네? 그리스? 약간 파르테논 신전 막 이런 느낌도 좀 났고 뭔가 막 좀 하얗잖아요. 그래갖고 여름에 갔는데 막 눈부시고 막 엄청 넓고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평화광장 맞죠? 생기고 오신 거죠? 평화광장이 만들어지고?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안 와보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디지? 왜 명칭이 평화광장이죠? 바로 이 경기도가 평화의 중심지다 뭐 이런 의미에서 도민들이 직접 지어준 네, 명칭입니다. 경기도가 평화의 출발점이자 또 평화를 주도한다 뭐 이런 뜻이 담겼는데요. 실제 6.15 남북 공동선언 19주년 콘서트가 경기 평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요? 네, 그때 뭐 코요태, 뭐 윤도현 밴드, 뭐 자전거 탄 풍경 굉장히 인기 가수들이 모였고 또 도민들 한 6천 명 정도가 함께 했습니다. BTS 안 오니까 BTS. BTS요? 네. BTS. 예, 그 아까 그 이규 있잖아요. 네. 은근히 노래를 잘해요. 아, 잘하세요? 네, 그런 애들 좀 키워가지고. 네. 네. 박어사님은 좀 하세요? 아, 저는 오페라 좋아합니다. 아. 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제 진짜 오페라를 네. 이렇게 연애할 때 한심 살려고. 어떤 거 부르세요? 네순도르마? 라든나의 마비레? 큐! 아, 이게. 에이.
평화광장이 파르테논 신전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오페라 부르는 거예요. 아, 좋죠. 네, 그러면 제가 예약하겠습니다. 평화광장이 북카페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탁 트인 유리로 되어 있어서 광장이 한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아. 책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달 문화의 행사가 있습니다. 혹시 백세희 작가 아시나요? 백세희.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굉장히 재밌는 책 제목을 쓴 작가인데 그 작가와의 만남도 올 12월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평화광장이 우리 1년이면 이 사계절을 다 겪은 건데요. 계절마다 이 특색 있는 그런 행사들이 열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4월 달에는 평화 마켓이 열렸고요. 그리고 뭐 여름에는 물놀이장, 그리고 야외 영화제, 문화 공연, 북콘서트, 네. 강연까지 굉장히 다양한 문화 행사가 평화 광장에 계절마다 열렸는데요. 네. 잔디밭 영화제라고. 잔디밭 영화제. 네, 거기서 이제 영화를 다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요. 포스터 봤어요. 아, 보셨어요? 막 밤 겨울 막 쏟아지는데 네. 거기에 누워가지고 네, 네. 보는 거. 네, 근데 맞습니다. 실제로는 막 모기 뜯기고 그러지 않나요? 네? 네, 좀 그런 거는 좀 어쩔 수 없죠. 꼭 다음번에 한번 오세요. 왜요? 그때는 모기 다 잡습니다. 네, 다 잡아드릴 테니까. 네. 모기 다 잡아주세요.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가겠습니까? 어때요? 그렇죠. 사실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름에 뭐 슬라이드랑 수영장 같이 마련을 해서 아이들이 와서 정말 피서를 즐겼거든요. 그런 것처럼 겨울에도 저희가 평화광장 겨울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눈썰 매장과 그리고 스케이트장, 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빛 조형물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광장에 썰 매장이 굉장히 큰 규모로 있습니다. 예. 네. 썰 매장, 스케이트장. 네. 비쌉니까? 아닙니다. 왜? 단돈 1,000원입니다. 1,000원. 네. 1,000원의 행복. 1주년이라는 거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이제 저희 광장에는 도민들이 뭐 잘 없었어요, 많이. 근데 이 광장이 생기고 나서 도민들에게 좀 더 다가간 네, 그런 광장, 그리고 그런 경기도청, 그런 의미가 1주년에 녹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김성 뉴스쇼에서 네. 공공시설 개방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한 적이 네. 있습니다. 근데, 도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네. 그래도 연간 뭐 몇십만 명씩도 다녀왔다고 맞습니다. 하고, 막 이런 결과가 있는데요. 네. 그 북부청에서 어디 시설보다도 가장 크게 기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 서울시청에서는 그 겨울에 스케이트장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명물이라서 스케이트 타러 서울시청을 많이들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처럼 저희 경기도 북부청사에도 뭐 트리를 보러 혹은 뭐 스케이트 눈썰매를 타러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지자체 시설을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오히려 이것도 세금을 버는 겁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멀리 북부 청에서 오셨습니다. 네, 우리 김태희 주무관과 함께하는 북부청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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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똑똑똑. 구독, 알림 신청, 좋아요까지. 도민 여러분.